심숙히 무서운 진실은 밝혀졌다. 정신세계 완전히 망가뜨린 악마.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심숙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상하관계를 넘어 주종관계로 흐를 수 있는 쇼트트랙 훈련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쇼트트랙은 철저한 개인 종목이다. 코치가 한 선수를 발굴하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맞는 게 일반적이다. 심숙희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 코치의 지도를 받아왔고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직전까지 조 코치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코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선수는 때로 스승과 제자 사이라기보다는 주인과 노예처럼 주종의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심숙희는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하키채로 맞아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다. 폭행은 더 나아가 성폭력으로까지 진행됐다. 심숙희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낸 자료를 보면 조 코치는 한국제대,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의 라커룸 등 훈련 장소에서 심숙희를 성폭행한 것으로 나와있다. 빙상 훈련장에는 동료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있고 때로는 피겨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도 훈련한다. 하지만 개인 종목이라는 특성상 코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선수와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빙상인은 개인 훈련이기 때문에 빙상장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불러낼 수 있다. 또 팀 훈련을 하더라도 훈련 뒤 다른 선수들은 돌려보내고 선수 한 명과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경기도 한 자치단체 실업팀의 양옥의 코치가 위계에 의한 제자를 성추행한 적이 있다.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고 재심부청에도 또 다시 영구제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최종 30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가 3년 자격정지로 강요한 것은 두고두고 뒷말을 낳았다. 성적 지상주의에 매달리면서 지도자와 선수, 학부모의 관계도 왜곡된다. 체벌과 강훈련 등 외부의 강제를 참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지도자는 절대적 갑이 된다. 선수들은 폭력 등에 일절 저항하거나 반발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심숙희는 올림픽 금메달을 두 번이나 딸 정도의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다. 하지만 뇌진탕 증세에 이르러 올림픽 경기에서 쓰러질 정도 이러다가 맞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코치와 맞서 싸울 수 없었다. 학부모들은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영원한 어리다. 자신의 자녀가 맞더라도 못 본 채 해야 하고 코치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응해야 한다. 지난달 수도권의 한 빙상장에서 만난 학부모는 밤 12시에 가파른 빙상장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뛰며 훈련하는 딸 아이를 두고 힘든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며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시 10여 명의 선수들은 체력 훈련 뒤 새벽 2에서 3시에 이웃한 빙상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다. 개인 코치를 두는 종목이어서
국가대표팀의 선수를 모아놓아도 개인 코치 간의 친서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대표팀 선수들이 따로 훈련하거나 짬짬이 등 밀어주기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한국의 스포츠가 국가주의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래서 스포츠 세계가 사회와는 별개의 논리로 움직이면서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왔다. 이젠 사회의 변화에 맞춰 고립된 섬에서 통합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개인 코치와 선수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해서 코치가 선수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밀실 독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조 전 코치에 대해 정신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악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평론가는 9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폭행의 기간이 상당했다는 점, 또 거부하기 힘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심석희 선수에게 조재범 전 코치는 아마도 정신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심석희가 지난달 17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심석희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여름부터 태릉 선수촌과 진천 선수촌, 한체대 빙상장 등에서 수차례 걸쳐 조 전 코치에게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소장은 같은 날 심석희가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지난 8일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성폭행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두 달여 전인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최 평론가는 참 힘들었던 시간을 것이라며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를 만나게 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이후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14년 동안 폭행을 당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2개월 전까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운동 그만두고 싶냐 이런 협박과 무차별 폭행에 시달렸다고 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렸다. 최 평론가는 쇼트트랙에서만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폭력과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과 현장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한편 사건을 맡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조 코치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기존 폭행 혐의와 성폭력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심 선수가 밝힌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코치가 받는 폭행 혐의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심 선수가 조 코치의 폭행 혐의 재판에 나와 평창 올림픽 전에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다고 밝힌 사례 역시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